왔어요. 우리 지금 약간 하와이에 온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보색으로. 안 보이는 거 알지? 너무 예쁜데 왜 다들 오는지 알겠다. 드디어 운전 1시간 반 후에 가평에 왔고요. 여기는 골든트리라는 카페예요. 그리고 앞에 뷰가 그날도 지저분해요. 저거 수상스키. 여기 너무 좋다. 아 여기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. 드디어 왔어요. 내려 보이는 게.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좀 무서웠어요.
여기지. 차라라. 오늘 나의 잔혹과 수영복 겉에다 입을 자 출동한다. 야 호피 너만 입냐? 너무 예쁘지 않냐? 너무 예쁜데? 비키니 입고 올게. 마이 갓. 야 그러면은 안에다가 딱 입고 나와. 내가 그 그래서 준비했지. 뭐야? 야 진짜? 열어봐요. 야 나 지금 옷관자로 했어. 빨리 열어봐. 우와 신기하다. 나 방금 그냥 진짜 오마이갓. 빨리 입어. 야 완전 흥분됐어. 야 핑크야. 핑크 니들이 잘못이야. 이거 바닷가 갈 때도 완전 너무 좋다. 작전 성공. 대박. 울 뻔했어 지금. 어떻게 이제 하고 저기서 입고 와봐봐. 뭐 하세요? 간장. 되게 예쁜 척하네. 내가 너 나오는 영상을 두 번을 찍었었는데 찍을 때마다 되게 예쁜 척하네고 말한다. 내가? 내가 그걸 싫어해서 그런 거다 자기야. 예쁜 쪽이 아니라 예쁘죠. 야 내가 그거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았거든. 네. 야 여기 뭐야? 세팅을 하고 있어요? 갑자기 마실 걸 들고 와야 될 것 같아.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 여기서. 요 지금 약간 하늘 색깔 봐라.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예뻐가지고. 고기와 칼국수와 좋아요.
소개시켜드릴게요. 여기가 가평에 있는 투어 할까요? 가평에 있는 기억의 사원이라는 곳인데 저희가 진짜 이제 좋아요. 둘이가 검색해가지고 그 사실은 엄청 넓고 친구가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. 여기가 약간 열심히 인나이트 남녀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. 여기 밖에가 이제 약간 발코니 수영장인데 잘 안 보이네요. 근데 저는 여기서 머무르면서 이제 다시 라방을 할게요. 아, 네.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. 어, 정말이야? 약간 끊기나 봐. 실화냐? 목걸이? 저요? 아니면, 아, 나만, 아, 나구나. 오, 얘 말해줘. 이건 넘버링이라고. 근데 이렇게 자주 장소를 바꿀 일이야? 여기였지? 그렇지. 아, 제가 와. 지금 동시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릴 건데. 저는 지금 가평의 기억의 사원이라는 펜션에 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찍고 있고. 아, 굳이 이거를 인스타를 여기다 연결할 필요가 없네. 사스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닦아내는 스킨을 한번 이렇게 하고 지금서부터는 이거를 똑같이 네 번을 하는 거지. 이렇게 계속 방법 아니고 막 이렇게 둘은 서로에게 어떤 근데 이거 되게 말하는 게 좀 우리 둘은 서로에게 저는 세라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어 선택 잘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예를 들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인데 20년이면 20년 안에 뭔가 결혼도 마실 거야? 아. 만 하고 있으면은 다들 나 20대인 줄 알아? 잠깐만, 꼭지가 들어오네? 지금 장난치는 거 맞죠? 분사력 약간 막 이래? 그 친구가 막 수시로 이걸 계속 뿌리는 거야. 이게 헝가리 브랜드거든요? 근데 거의 막 이걸 엄청 연예인들이 많이 쓴대요. 그래서 저도 이거는 다음에 꼭 스크린 캡처 하라고 이렇게 보여줘. 스크린 캡처 하세요 지금. 저 내 유튜버도 좀 신경 써줄래? 이렇게 진짜 그 중간중간에 이런 미스트 뿌리고 안 뿌리고에 따라서 막 피부의 상태랑 이런 게 확확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저기 언니 지금 겐젤 리듬이 하세요? 어? 야 아니 갑자기 아, 진짜 와봐야 아는 그런 느낌인지 사진이랑 영상 되게 해. 많이 봤는데 확실히 이 동락대 투는 뷰가 진짜 최고. 우와 깜짝아 일부러 닫아놓으셨네. 아니 이거 왜 돌아가는 거야? 야 너무 좋은데? 야 어 야 저 전화하면은 질문을 다다다다 할 수 있대. 아 그 본인이 자기랑 아, 전화 통화를 하면 할 수 있는데 라방이 아니라 아, 어. 여기 댓글로 달아주세요. 또 궁금한 점 물어봐주. 자기, 자기 나 뒤에서 벌 소리 나. 어.
갔어? 나 무서웠어. 너무 힘들어. 아니 저 사람들이 날 쳐다봤네. 와.